점이돈 연식 좋은 걸 찾으세요? 아이, 아니면 이왕이면 짐을 3톤을 실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3톤 정도가 고바이 올라갈 때 5톤은 되나 안 되나. 그러면 스틱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디젤 트럭입니다. 네, 사장님, 유튜브에서 봐가지고 전화드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화물차를 하고 있는데, 11톤. 네. 그게 이제 그걸 이제 폐차시키고 1.2톤으로 영업용 남발을 지금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쩜이돈으로요? 0.2밖에 팔레트가 3개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보니까. 아, 네. 그래가지고 이게 전문 사장님한테 이제 구입을 해야, 네. 그래도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 한번 선정해가지고 저도 이제 아, 매입을 그래도 하려고. 비교를 해봐야죠. 넘버 금액이라든가. 그냥 한 사장님한테 이렇게 단독으로 해야 제일 그게 빠를 것 같더라고. 아, 아직 차는 선정된 게 아니죠, 그럼. 그렇죠. 사는 이제 처음으로 예. 제가 이제 사장님한테 매입을 한번 해보려고 이게 네. 예. 네. 한번 전화드렸어요. 뭐 다른 거 하다 보면 골만 아프니까. 차는 좀 괜찮은 거, 쓸만한 거는 예. 뭐, 점이돈, 연식 좋은 걸 찾으세요? 아이, 아니면. 이왕이면 짐을 3톤을 실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3톤 정도가 고바이 올라갈 때 5톤은 되나 안 되나. 그러면 스틱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점이의 5톤은 올해부터 나왔잖아요. 아, 24년부터. 그러게 가스. 네. 아, 그 아, 전에 가스로요? 남 쓰던 거, 중고로 이제 디젤로. 한 4, 5년 된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일반 구입을 하려고. 캡으로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아, 그러면 제가 그래서 예. 네. 어떻게 방문을 해야 되냐, 저 그걸 알고 내가 사장님 찾아뵈려고 그러는데. 어, 요게 또 넘버를 요 이땅 진행하면 예. 열흘이나 10일이 걸려요. 미리 이제 일 시작하기 전에 일정 맞춰서 아니면 다음 주나 한번 시간 되시면 하루 전날에 예약 잡아 주시고 그래서 방문해 주시면 차도 한번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그 비용 계획을 미리 세워야죠. 그러면 제가 예. 어디로 찾아뵈면 될까요? 아, 제가 명함 하나 보내 드릴게요. 아, 예. 다음 그러면 주 이제 뭐 오시기 하루 전날에만 전화 한번 주세요. 예약 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